여러분, 호박 속에서 1억 년 전에 꽃이 발견됐습니다. 여러분, 이게 믿겨지십니까? 네, 저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. 네, 오늘 지디네 코리아의 그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러분, 이게 바로 호박이라고 하는, 여러분, 호박이 그 나무의 수지, 송진, 이런 것들이, 이런 수지들이, 그쵸? 굳어가지고, 보석처럼, 그죠? 단단하게 굳은 그러한 것을 광물같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, 이 호박 속에 이렇게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갇혀 있는 것은 여러분 뭐 흔히 볼 수 있었죠. 그 여러분 혹시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옛날 그 소설, 그 영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거기서 보면 이 호박 속에 갇힌 그 모기, 그 모기가 그 피를 빨잖아요. 근데 공룡의 피를 빤 거예요. 그 모기가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룡 유전자를 복원해가지고 공룡을 재생하는, 네, 그런 게 나오죠. 그쵸? 네. 그래서 그때 호박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. 여러분, 보시면 이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야, 진짜 여러분, 야, 이게 1억 년 전에 꽃의 모습입니다. 여러분, 야, 신기하게 생각. 볼까요, 한번? 약 1억 년간 노란 호박 속에 갇혀있던 작은 꽃 한 송이가 공개됐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. 희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미국 IT 매체 CNET은 23일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꽃 한 송이의 모습을 보도했다. 호박 전문가인 조지 포이나 주니어 오리건 주립대학 명예교수는 이것은 크리스마스 꽃은 아니지만 이 꽃이 1억 년 전에 존재했던 숲의 일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름답다고 밝혔다. 야, 여러분, 신기하게 생겼네요, 이게. 야. 진짜 1억 년 전에도 꽃이 있었다니. 야, 진짜. 그래서 이번 달 텍사스 식물연구소 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주 저자, 이 사람 조지 포이나 주니어, 그죠? 이분이. 그래서 호박은 나무 수지가 굳어서 단단해진 보석이다. 나무에서 송진이 떨어져 꽃이 그 안에 갇힌 채 화석이 된 것이다. 여러분,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꽃인 것 같은데요. 와, 되게 잘 남아있다, 그죠? 여러분, 야. 여기 보면 꽃 받침하고, 그죠? 여기 꽃잎 이런 게 다 보이네요. 이 꽃은 지름이 2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꽃의 클로즈업 사진이다. 꽃가루를 생산하는 숲꽃의 일부인 수술은 소용돌이 돌이치는 나선형 패턴으로 보존됐다. 어디지 이게? 이야, 신기하네요. 그 다음에 이 꽃은 과학자들에게는 오래전 지구에서 자라던 식물의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. 그는 이 꽃이 너무 작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디테일은 놀랍다고 전했는데, 진짜 여러분 진짜 되게 디테일하네요. 야, 보면 여기 이게 다시 이게 수술인가 이게? 야, 참 신기하게 생겼네. 야, 이것도 참 그죠? 꽃잎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돼 있고, 그죠?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, 참 신기합니다. 야, 진짜 하나 타임머신 타고 온 느낌이네요, 그죠? 꽃이. 자,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.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. 꼭 봐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